흡수가 안 될 때 바깥에서 자극을 가하면 이제 색소가 혹시 흘러나올까 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. 절대 안 된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.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늘어드세요. 안녕하세요. 뉴헤어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두피 문신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는 팩트 폭격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두피 문신 팩트 폭격. 바로 샴푸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? 두피 문신뿐 아니라 문신하면 구멍을 만들면서 색소가 들어가는 건데 금방 다치기는 해요. 근데 이제 그 무바늘 레이저 두피 문신은 압력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입구가 거의 없어요. 그냥 바로 샴푸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심하는 게 낫잖아요. 시술 받은 날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절대 안 된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. 하지만 혹시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색소가 빠지면은 아쉽잖아요. 다음날 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. 두피 문신 팩트 폭격.